강린성은 베트남 북부 지방의 경제 중점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이 개방적이고 교육 환경이 편리한 곳인 동시에 인프라가 나날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강린성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성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 환경 개선에 항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저희 비글라세라는 현재 강린성의 총 면적 1,500여 헥타르 규모의 4개의 공업단지를 개발, 운영해 왔습니다. 띠엔선 공업단지. 띠엔선 공업단지는 하노이 박장 고속도로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하노이로부터 22km, 노이바이 공항으로부터 35km 떨어져 있는 베트남 북부의 초기 공업단지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수백 개의 대기업 브랜드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옌퐁 공업단지와 옌퐁 이씨 공업단지. 옌퐁 공업단지와 옌퐁 이씨 공업단지는 하노이, 하이퐁, 꽝린을 연결하는 경제개발 삼각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지리적으로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옌퐁 공업단지와 옌퐁 이씨 공업단지는 친환경 공업단지 개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 경제개발 삼각지역의 최고의 이점들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옌퐁 공업단지는 노이바이 공항으로부터 22km, 카일런 항구로부터 120km 떨어진 18번 국로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대기업들이 믿을 수 있는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편리한 입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옌퐁 공업단지는 베트남 북부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했습니다. 이는 강린성이 전국의 톱10 외국인 직접 투자 부분에 연속으로 진입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옌퐁 공업단지 프로젝트를 통해 비글라세라는 베트남 공업단지 최고 개발 기업상을 수상하면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옌퐁 이씨 공업단지. 옌퐁 이씨 공업단지는 옌퐁 공업단지와 2km 떨어져 있습니다. 하노이 타이무엔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노이바이 공항으로부터 20km, 하노이로부터 34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공식적으로 2020년에 착공된 옌퐁 이씨 공업단지는 매우 수준 높은 인프라와 임대, 입주 가능 부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공업단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투언타임 1 공업단지는 2022년에 착공되어 하노이에서 21km 떨어져 있는 4번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요지 노른자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언타임 1 공업단지는 주로 전자, 정보통신, 가정용품, 기계설비 등의 보조산업과 지속가능한 생태산업단지를 지향하는 친환경 무공해 산업 등 다각적인 투자 유치에 집중하는 복합공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비글라세라는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춘 건설 투자 이외에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비글라세라의 공업단지들은 투자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각종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글라세라가 개발한 공업단지에는 전문가와 노동자를 위한 거주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퇴근 후 귀가와 전문가의 업무와 연관된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어서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글라세라가 개발한 공업단지. 20년 동안의 공업단지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글라세라는 160억 달러의 외국자 자본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까지 베트남과 쿠바에서 총 면적 4천여 헥타르에 이르는 12개의 공업단지를 개발해 왔습니다. 비글라세라의 공업단지들은 전략적인 위치, 중점 경제 발전 지역,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공업단지 개발,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비글라세라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브랜드, 세계 여러 국가의 수백여 기업들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의 빠르고 효과적인 투자 절차에 대해서 항상 안내,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 디글라세라는 투자자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자자의 성공에 공헌하기 위한 노력의 여정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입니다.